아, 우리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은 또 그래요. 우리 3프로TV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이요? 오늘 뭐 오전엔 괜찮겠죠. 오전은? 예, 네, 오전은 뭐 미국이 오후엔 안 좋아요? 아, 근데 이제 급등가 뭐 급등이 계속 나올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그 헝다 리스크가 물론 이제 뭐 그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아직은 그게 끝난 것도 아니고 예. 또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3분기 또 실적도 좀 나올 시즌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막 흥분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염이사는 보니까 네. 막 장이 빠질 때는 아이 뭐 버텨야죠. 장이 조금 이제 우리가 막 기대라면은 아이 뭐 크게 기대할 게 있겠어요. 아 지금은 너무 작전인가 봐요.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흥분하면 안 돼? 그냥 냉정하게. 냉정하게. 아, 그냥 저는 지수보다 네. 계속 뭘 살까 기업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너무 지수에 그냥 일일비하실 필요는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 동화약품을 샀었어야 되는데. 동화약품. 자 그러면 자 오늘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네, 먼저 네. 차근차근 봅시다. 네. 네. 우리 일부러. 염인선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막 장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만들었으니까. 네, 오늘 일단 일정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 그 미국에서 이제 8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쿼드라고 있잖아요. 이제 쿼드. 예, 미국, 호주, 네. 뭐 정상회담? 일본, 그다음에 인도 네. 이 네 개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SKC가 오늘 그 파이낸셜 스토리라고 네. 이제 앞으로 뭐 투자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회사 나갈지 그런 좀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셔야 SKC? SKC. C는 네. 뭐예요? SKC 그 동박회사 있잖아요. 아, 2차 전지. 네. SK 계열사는 아니에요? SK 계열사죠. 아, 계열사예요? 네. 핵심이지, 지금. 네. SKC가 핵심이야. 저번에 한번 뭐 그 SK랑 합병한다는 루머 한번 돌아가지고 좀 주가 안 좋았던 적이 SKC.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었던 걸로 좀 나오긴 했는데 오늘 SKC가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거기가 SKC 맞아요? 옛날에 그 성경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비디오 테이프 옛날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만들고 선경 네. 올라왔었던 것 같은 맞아요. 기억이 얼핏 있는데 거기가 이제 SKC 지금 네. 이제 동박으로 유명한 네. 예, 회사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날은 그 독일에서 총선이 실시가 됩니다. 독일 총선. 예. 메르켈 총리 이제 물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민당, 사민당, 뭐 녹색당이 3파전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과반 의석을 또 달성 못할 거란 얘기도 있어가지고 한 당이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예, 높죠. 높다고 예. 하더라고. 그래서 뭐 연정 구성도 된다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유럽의 어쨌든 가장 큰 나라니까 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데 이제 총리가 돼서. 지금 물러난다고 해서 바로 차기 총리가 오느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연정이 돼서 이제 정부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가 한 두 달 세 달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길면 왜냐하면 서로 당들끼리 너 뭐 줄래? 난 이 자리 하나 줘야지. 뭐 이런 거래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건 이제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다뤘어요. 그 독일 총리 얘기. 네. 자, 아, 독일이 그리고, 그래서 네. 메르켈이 일단 메르켈은 어쨌든 이제 물러나는 26일 네. 총선이 열리게 되고 네. 다음 주에는 또 그 일본 자민당 그 선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가 총리가 또 물러난다고 하니까. 아, 스가 기분 안 좋겠어. 네. 물러난다는 날부터 주가가 폭등하겠어. 아, 일본이요?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날부터 니케이가 그냥 고공행진을 해버려. 네. 신문에 이렇게 나니까. 아, 니케이가 엄청 올랐죠. 네. 사퇴 기대감으로 네. 증시 급반등. 아, 스가 총리 사퇴하기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증시들이. 그러니까. 아유. 자 그런 일정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리포트도 몇 개 말씀드리면 이제 KTB 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어차피 주말이니까 다음 주에 꼭 알아야 될 몇 가지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8월달 미국의 그 PC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이제 물가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네. 조금 진정되면 좀 증시에 호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연준이 또 물가 전망치를 올렸으니까 그게 좀 긴축 이슈로 좀 해석이 될 여지가 있는데 KTB 투자증권에서는 아마
전월과 동월한 수준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인플레 우려가 좀 진정돼서 주가 반등 시도가 좀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했고요. 9월달 수출입 데이터가 또 10월 1일날 발표가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금요일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 그것도 아마 월간 사상 최대 그 수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수출은 뭐 물론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네. 이제 10월부터는 좀 기저효과가 소멸된대요. 작년 10월은 네. 괜찮았군요. 네. 그래서, 10월부터 좋았잖아요. 네. 수출. 그래서 9월 이후로는 이제 10%대로 좀 아마 수출 증가율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저효과 좀 소멸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주간 투자 전략이 나왔는데 네. 일단 3,000에서 3,300 정도 박스권 등락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특히 한국은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변동성이 컸던 시기가 우리가 쉬는 기간이었거든요. 아. 그때 사실 월화가 굉장히 변동성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어차피 그때 이제 매매를 못하던 시기 때문에 그걸 잘 피해 갔던 거죠. 내가 어제 그랬거든.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야 이제 조상님 덕에 변동성 구간을 피해 갔어 그랬더니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니까 김프로가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때 줍줍할 수 있었잖아.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정리 팍 떨어지더라. 아유. 정이 떨어지더라고. 아, 나는 또 위한다고 이렇게 야, 그래, 다행이다.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전하세요. 선전. 그런 사람들이 뭐 인간관계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변동성은 좀 지나간 상황인데 그리고 네. 중국 리스크가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지만 위기가 좀 막혀있는 요인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어서 이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게 좀 위를 막고 있다. 그렇지만 또 급락 가능성도 낮은 게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이 대부분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안에서 뭐 종목 장세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통신 장비, 유통, 의류, 그다음에 카지노, 비철 금속, 수소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금 측면에서 주식형 펀드 자금이 선진국에서는 26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원 정도 되겠죠. 이게 유출이 됐는데 신흥국으로는 26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3조 네. 정도가. 한국도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한 2조, 그러니까 2천억 정도가 들어왔고 1.7억 달러 정도 네. 유입이 됐고 부동산, 에너지, 통신, 바이오 손으로 유입이 됐는데 어쨌든 자금 규모만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한국 주식. 그래서 신흥국으로 좀 돈이 들어오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좀 매수를 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사실 어제 시장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이런 악재들이 어쨌든 많이 노출이 됐는데도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ATM기잖아요. 아, 외국인들이 돈 뽑아가는 그냥 창구였는데 어제 5천억을 어쨌든 매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과 굉장히 다르게 외국인들이 또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더라고요. 이게 환율이 지금 되게 높잖아요. 네네.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 생각에는 지금 환차익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들은 환율 올라가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일부 매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시장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면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선전하지 네.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한국전력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한국전력 네, 이제 전기요금 빠져버렸던데. 근데 결국 빠져버렸어요. 주가가. 아 그래? 올렸는데 빠져버렸어. 그거 갖고 택도 없다는 거지. 네, 그거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B증권의 정혜정 애널리스트가 적어줬는데 이게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했는데도 그동안 못 올렸거든요. 원래 2분기, 3분기 올렸어야 되는데 이 원칙에 의하면은 근데 계속 못 올리다가 이제 이번에 8년 만에 인상을 하게 됐는데 실제 연료비 그 올라간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킬로와트당 10.8원으로 올려야 된대요. 10.8원을. 네. 근데 현재 그동안 올리질 못한 것까지 감안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3원이 적용이 되고 있었대요. 연료비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10원을 올려야 되는데 원가 밑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가 밑으로 계속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0원이 된 거예요. 이제 킬로와트당 0이 맞춰진. 왜냐하면 3원을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10원의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메꿔야 이제 한국전력이 연료비가 올라간 거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제 주가가 오전에 올랐다가 좀 빠졌던 이유가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된다.
좀 그런 좀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8년 만에 올렸는데 예. 그날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주주들은 어떻게 된 거야? 8년 만에 학수고대하고 예. 올렸는데 그날 주가가 빠져버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일 우려했던 게 그래도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이 됐는데도 전기요금을 못 올렸잖아요. 그래도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는 건 긍정적인데 계속 올릴 수 있냐 이게 의문 부호가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올릴 수 계속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네. 한국전력이 좀 의미 있게 주가 좀 올라가잖아요. 한전은 왜 상장을 한 거예요, 도대체? 한국전력 그때 이제 투자 이제 국영 기업인데 네.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뭐 막 이러니까 그래서 상장을 하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자라고 그게 이제 공모 행위라는 게 그래. 그 국민주인데 그때 지금 가격보다 위일 걸. 그 한전 그 공모한 게 아, 진짜요? 그럼 지금 가격보다 대충 이 수준보다 위거나 뭐 대충 그러니까 그게 내 우리 어렸을 때니까 그때 사서 장기 투자한 분들은 그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네 그런 거 보면 아니 한전만큼 안전한 회사에 KT는 반토막도 더 났어 공모할 때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니 그렇게 안전한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이원기 대표 나랑 대담하는 거 안 보는구나. 신가대야 좀 봐줘. 아, 그럴까요? 네. 네? KT는 더 3분의 1 토막이가 뭐 됐어요. 한전은 공모가보다는 높은데 쫙 올랐다가 그때 공모한 다음에 쫙 올랐다가 그거 생각하면 빠진 거야. 자, 하여튼 뭐 그런 일들도 있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그 NH투자증권의 박병욱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간밤에 백신 이슈가 하나 나와서 그걸 좀 적어줬는데 노바백스 백신 있잖아요. 노바백스. 네, 노바백스. 요게 이제 그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 신청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세계 보건기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등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요게 이제 등재가 되면은 코로나19 백신 수입 접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각국의 허가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되면은 또 승인도 빨리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노바백스가 그 이 WHO의 9월 23일 이제 23시경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밤 11시에 긴급 사용 등재 제출을 공식적으로 했다고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10% 급등하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노바백스가 어디 거예요? 노바백스는 저도 나라는 잘 모르겠네요. 아, 네. 그 우리나라 회사는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아니죠. 아. 근데 이게 노바백스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CMO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아직 그 허가는 못 받았죠. 사실 노바백스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요게 등재가 되면 유럽에서 뭐 이제 긴급 사용 승인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고 또 이번 긴급 사용 등재 신청을 인도의 DCGI라는 그 규제 기관이 있대요. 거기 데이터를 근거로 지금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 이 생산 거점이 SI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생산 이슈가 좀 있었나 봐요. 문제가. 근데 이걸 제출했다는 거는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바백신 같은 경우는 그 코백스라고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서 어제 이게 10% 네, 10% 그, 올라가. 이렇게 입이 거칠어지셨어요. 네. 아, 어제 10% 올라. 갑자기 왜, 네. 왜 이래요? 아니, 11% 아니 뭐 올랐죠 그냥. 어제 노바백스. 네. 네. 근데 이게 코백스 쪽에 이제 공급이 되면은 이게 저소득 국가들에 이제 뿌려지게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뭐 동남아도 그래요? 있을 수 있고 글로벌 경기에 되게 좋게 작용할 수 있죠. 노바백스 네네네. 백신이 공급이 되면.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는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생산하고 만들어요?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한번 요 뉴스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회사군요, 노바백스는. 아, 미국 회사. 네. 예. 자, 이제 시장이 59분입니다. 네. 현재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이제 17포인트 정도 네. 예, 좀 오르면서 3144. 예. 기대 바뀌다. 네. 그리고 코스닥이 1042포인트, 6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시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지수 빠진 거에 비해서는 체감 지수는 사실 별로 안 좋긴 했어요. 하락 종목이 워낙 많아가지고. 코스닥. 예. 근데 오늘은 또 반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좀 출발이 괜찮을 것 같고요. LG화학이 어제 무려 8%나 급등을 했는데 LG화학? LG화학이 8% 올랐어요. 어제. 뭘 한다 그런 거예요? 그 GM볼트 생산체계. 네. 예. 외국인들이 그 뉴스 보고 다시 사버리더라고요. LG화학을 어제 엄청나게 샀거든요. 그 생산체계 할지 몰랐나? 근데 모르겠어요. 아, 결국 네. LG화학이 카카오를 넘어섰네 다시. 네. 다시 넘어섰습니다. 어제. 아, 카카오가 그, 7등 떨어졌습니다, 이제. 네. 아, LG화학 8% 올랐어요? 네. 어제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이제 판 거 다시 사버린 거죠. 그래서 올랐고, 일단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보합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네이버가 0.3% 정도 빠지고, 어제 카카오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출발이 좋습니다. 한 1.7%. 정도 이제 반등하면서 모처럼 반등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한 2% 정도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노바백스 효과도 좀 일부 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3% 강세 출발했고 사실 어제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기관 보호회수 물량이 풀려가지고 주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되돌리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LG노텍은 아마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카카오가 2.6% 또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정유주, SO1도 2% 그리고 중국 헝다 리스크에 제일 피해를 보는 업종이 우리나라에서 그 보면 철강하고 건설기계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개발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피해를 받아서 어제 급락을 했는데 네.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1.3%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 어제 조선주 현대중공업도 급락을 했었는데 2.4% 지금 반등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주도 좀 오르는 걸 봐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어제랑은 좀 반대로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은 그 셀트리온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1.5% 어제 이제 호재가 좀 나오면서 네. 주가 좀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화장품 회사들 주가 좀 빠지고 있고요. 오리온 같은 중국 소비주.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가 조금 오전에는 약간 밀리는. 소비주표 안 좋게 나오죠. 지금 예. 그래서 오리온이나 뭐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이 좀 일부 뭐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닌데 약보합 정도 근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거꾸로 가네요. 그러게요. 어제는 시장이 예. 안 좋은 게 삼성전자 좀 오르고. 예. 어제는 좀 오늘은 시장 오를 것 같은 게 삼성전자 좀 약하고. 예. 한국 증시는 사실 미국 좀 급등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 있을 정도로 좀 약하긴 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0.3%니까 8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좀 오른 상황이고 다만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 네. 종목수는 대부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포인트 정도 좀 더 강합니다. 925개 종목이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오늘 그 2차전지 양극재 회사죠. LNF. LNF가 14% 지금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게 미래에셋 증권의 그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려버렸더라고요.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 올랐고 시젠이 모처럼 한 3% 정도 올랐네요. 상향최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텍도 지금 3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오늘 3%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아프리카 TV도 요새 뭐 플랫폼 규제 이슈가 좀 워낙 크다 보니까 같이 그냥 빠졌는데 오늘 카카오 오르면서 3% 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오르고 있고 요즘에 가장 셌던 기업이 그 대부 시스터즈가 네네네. 주가 엄청나게 사실 올랐는데 쿠키런 예, 오늘은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좀 반등하면서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수급 상황은 어제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일단 조금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252억 정도 좀 전기전자죠? 예, 전기전자 많이는 안 파는데요. 일단은 70억 정도 팔고 있고 운수창고는 아마 해운하고 이제 항공주 같은데 이쪽 팔고 있고요. 네. 제약주 47억, 금융주 38억. 사는 건 뭘 사고 있느냐. 철강주를 44억 사고 있고요. 네. 서비스업을 45억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사는 것 같아요. 어제도 사실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샀더라고요. 예, 그래서 카카오하고 오늘 철강주 중심으로는 네.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기관 투자는 거의 전업종 다
매도를 일단 오늘 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은 또 반대로 대부분의 업종을 좀 골고루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섹터는 오늘 그 오늘도 해운 업종이 가장 센데 흥아해운이 뭐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계속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흥아? 흥아 해운 이게 거래가 정지됐었거든요. 아, 그동안. 예. 아 이름이 흥아예요? 예, 흥아. 예.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뭐 거의 상한가라서 아. 좀 강세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영화 관련주들이 어제도 좋았잖아요. 영화? 어제. 예, 그 아.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오징어. 예. 사실 그 대장주가 버키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제 제일 셌는데 오늘도 18% 주가 급등했고 그 밑에 이제 영화 관련 기업이죠. 쇼박스가 7% 정도 이렇게 두 기업이 급등하면서 오늘도 일단 영화 쪽이 영화나 컨텐츠 쪽이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오늘 굉장히 주가가 세거든요. 뭐 텔레칩스라든가 칩셋미디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센 것 같은데 그 아마 그 뉴스가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오늘 그 새벽에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가 아마 만들 거라는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에 적용되는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가 7나노 공정에서 네. 생산할 수도 있다. 아마 그 뉴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다 일단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좀 오늘 오전에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어제 부진했던 반도체 주들도 대부분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부진하긴 해도 소부장 기업들은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주는 오늘 좀 빠집니다. 어제 항공주가 정말 셌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이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한 1~2% 정도 빠지면서 일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강했던 그 배터리 3인방도 오늘은 네.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소폭 조정 나오고 있고요. 이들 기업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좋은 모습. 괜찮은. 네. 카카오가 돋보이는군요. 네, 오늘은 어제도 그렇게 기관들이 많이 파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카카오를. 근데 오늘도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3%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삼성전자가 좀 약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좀 강보합 정도에서 좀 약간 답답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라 호텔은 왜 이름이 회사 이름은 호텔 신라인 거예요? 아 법인명이 호텔 신라야? 네, 법인명. 아 그래요? 네. 아, 네. 호텔 이름은 신라 호텔이고. 네, 호텔 이름은 그렇죠? 신라 호텔이죠. 네. 아 그렇습니다. 회사 명은 호텔 네. 신라. 호텔 신라 호텔이 아니고 호텔 신라. 네.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네. 자, 그런 특징들이 오늘 우리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혹시 또 있습니까? 오늘 뭐 리포트라든지. 네. 그 오늘 오랜만에 또 통신장비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긴 있어요. 아니 뭐 워낙 또 통신장비만 개인... 얘기해도 무서워. 자, 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 진짜? 네. 종목 하나만 그냥 종목이 아니라 업종 하나만 얘기 나와도 벌써 이렇게 화기애애해지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개인 투자분들이 올해 제일 고생하고 있는 섹터가 통신장비거든요. 사실 네. 바이오하고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하고 대표적인 게 통신장비 두 개의 섹터가 워낙 부진해가지고 근데 일단 메리츠 증권의 정지수 양승수 애널리스트가 이제 투자 전략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통신장비.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투자가 지연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시장의 열기도 지금 굉장히 좀 가라앉은 상태인데 다만 예정보다 늦춰졌던 각국의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면서 5G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기대감이 있다고요? 네. 사실 미국의 뭐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5G 투자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법안 통과가 지금 안 되니까. 근데 삼성전자의 미국 버라이즈형 5G 기지국 납품이 이제 올해 3월부터 일단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3분기부터는 실적의 증가, 그러니까 기여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단일 규모로는 그 버라이즌의 버금가는 인도의 그 릴라이언스? 예, 인도. 네. 예, 거기 지오 프로젝트가 1년 넘게 지연이 됐었대요. 아. 그러다 최근 공급 계획이 확정이 됐나 봅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인도에서도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건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5G 네. 추가 주파수 경매가 시작이 된대요. 네. 주파수 경매가 시작돼서 끝나면 또 발주 들어가거든요. 네, 네, 기지국 네.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네. 좀 통신 장비에 대해서도 어허. 좀 기대감을 네. 좀 일부는 가져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릴라이언스가 인도에서 거의 제일 큰 회사입니다. 네. 부켓이 안반이 그 부켓이 안반 부켓이 그때 그, 있잖아. 아 요번 주에 나가나? 요번 주에 이제 나간다는 거죠. 고용경 예. 교수의 말랑말랑 기업사에 예. 요번 주에 릴라이언스가 나간다. 아, 릴라이언스 얘기는 어디서도 아마 그렇게 못 들으실 겁니다. 부켓이 안반이가 딸아들을 저 결혼시켰잖아. 그렇죠. 거기에 이재용 가고. 그렇지. 그다음에 저 축가 비욘세가 부르고. 네. 장난 아닌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네. 1억 달러 썼대. 결혼식에. 1000억. 집이 2조야. 집이 2조라니까. 집이 2조. 네. 자기 자택이 2조야. 네. 결혼식에 전용기만 300대 떴습니다. 자,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들 주말에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릴라이언스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셨군요. 릴라이언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증권의 박감쌤 애널리스트가 이제 요새 정유주도 괜찮긴 한데 네. 정제마진 회복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정유 복합 정제마진이 1분기에 배럴당 $2.46 정도였는데 3분기에 $3.84까지 지금은 $5 이상까지 늘어났대요. 그래서 정유주들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특히 그 미국의 그 휘발유 판매 네. 이게 워낙 좀 좋아가지고 가솔린 회복률이 좀 높아지면서 정제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또 인도 수요도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인도가 아직은 좀 백신 보급률이 낮지만 인도가 또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정제마진은 추가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유가 올라가면서 재고평가 이익을 정유주들이 많이 봤는데 이제는 재고평가 이익보다도 그 마진 자체가 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정유주도 어떻게 보면 정유주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유주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대응하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물론 이제 전기차도 뭐 일부 팔리긴 합니다만 점점 차들이 좀 대형화되는 것 같아요. 큰 차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름을 어쨌든 좀 많이 쓰실 수밖에 없는. 네. 아, 큰 차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네. 이제 ROTC 훈육관이라고 계시거든. 이 양반 레슬링 선수 출신이야. 장교인데 네. 엄청 무서웠거든. 체중이 한 100kg 나간대. 만두기. 어느 날 티코를 몰고 오신 거야. 아 그분 잘. 그 티코가 처음 나왔을 때가. 아. 와 웃을 수도 없고 진짜. 아니 티코 어때서요? 아니 근데 야, 100kg 넘는 이게 체육인이 네. 티코를 아무래서 막 자랑을 하시는데. 아, 티코 김혜수 씨가 광고했습니다. 아 그. 저 뭐 택시비 주세요죠 그랬더니 뽀뽀를 한번 쪽 해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됐던 티코 광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티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옛날에 그 저 뭐죠 벤츠를 사가지고 따오더니 티코 계속 따라오더래 이렇게 뭐야 이렇게 사은품입니다. 못 들어봤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티코는 저 왼손에 장갑을 끼게 된다고 좌회전할 때 이렇게 땅을 짚어야 돼갖고 티코 가다 섰더래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 풍선껌이 있었던 거야. 야 정말 이게 언제 적혀있는지 여러분. 티코 안 나오죠 지금? 티코 없죠. 티코 나오는데 이런 네. 얘기하면 큰일 나지. 아, 그럼 안 없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하는 한참 거예요. 됐어, 한참 됐어요. 네. 티코 타시는 분들이 또 뭐라 그러실까 봐.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죠? 아,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일찍 시작하기 여유가 있네요. 네. 한 10분 뭐, 정도 더 일찍 했더니 뭐 할 얘기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 최후별로냐? 금요일인데 법정도 아니고 에? 티코에 대한 뭐 추억 없어요? 티코요? 좀 껴요. 아니 왜 우리만 하게 됐어요? 아니 염미사님도 알 거 아닙니까 티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랑 같은 세대인데 네. 빨리 아니, 티코 추억 하나 얘기하세요. 저는 티코에 대한 추억이 없습니다. 다마스는 있어요. 다마스. 다마스? 아 다마스 인정. 어 다마스 왜? 다마스 인정. 아 예전에 다마스 승합차잖아. 그 승합차인데 그게 이제 좀 이제 한번 타봤는데 예전에 누가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사실 다마스 같은 게 근데 확실히 좀 약간 이 옆으로 이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커브 돌 때 코너링 좀 넘어질 뻔했죠 무섭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그런 차가 다, 이게 제 다마스인가 그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네. 우리 대학교 때가 뭐 힘자랑 하잖아. 야 이거 밀면 넘어지겠니? 근데 미는데 넘지잖아. 고마워. 네. 아 그리고 항상 그 운전자가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 얘기를 해줘요. 좌회전한다고 그래. 왼쪽으로 좀 더 이렇게 안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몰아 안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야, 그래도 이 버티니까 주가가 더 오르잖아 지금. 여튼 우리 정말 서민분들의 애환이 녹아있던 티코 다마스 라보였습니다. 라보는 이제 다마스. 아 맞아요. 라보는 이제 화물차. 그게 소형 화물. 그게 진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대단한 맞아요, 거 맞아요. 네, 야채 같은 걸 실어 갖고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우리 IMF 극복했어요. 뭐라는 거야? 갑자기. 자 그러면 우리 여미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아 근데 시장은 뭐 괜찮은 것 괜찮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지수가 막 급등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급나갈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단단한 것 같고 외국인들도 사실 오늘 크게 뭐 포지션 잡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관망하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도주가 쉬면은 또 이렇게 부진했던 기업들이 또 올려주고 순환매가 잘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유 있게 시장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요즘에 이제 증권사 보고서도 보면은 이제 다음 달에 3분기 실적 발표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나와요. 보고서들이 업데이트를 하면 그래서 그 기업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간이 하루에 한두 개씩 아, 네. 이 기업은 3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다. 그럼 진짜 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예전에 그 이다솔 그때 네. 그 부장님이 한번 그 얘기를 작년에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올리면 그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확률이 높은데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와요. 아. 그래서 추정치 잘 나오는 기업들 네네. 계속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말 잘 네.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